선수들이 또 준비가 돼 있고 이제 뭐 다음 이번 타임에는 또 어떤 선수들이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하시죠. 네. 자, 1P에 준비되고 있는 선수는 조롱철 선수. 아, 쇼르켄 브이죠. 예, 쇼르켄 브이. 그리고 2P에는 어떤 선수가 앉아있죠? 2P 화면으로 한번 보면은 어떤 선수인지. 자, 매드워크. 네. 콜린 앤 매드워크. 그렇죠, 그렇죠. 매드워크. 이렇게 되면 두 선수 모두 이제 캐릭 변경은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춘리 그리고 콜린이거든요. 요 매치업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춘리가 한없이 유리유리 하다가 콜린이 트리거가 켜지면 할만 해줘요. 그렇죠. 사실 트리거는 콜린이 더 먼저 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콜린이 먼저 트리거가 켜지고 그걸 참아내고 쇼리켄 부이가 다시 트리거를 켜서 이제 가져가는 게 정반전인 양상일 거고 쇼리켄 부이 아니 그 매드워크 선수 입장에서는 첫 번째 트리거 자기가 먼저 킨 트리거에서 최대한 이득을 보고 라운드를 굳힐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 상황까지 가야 합니다.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는 데미지 많이 뽑고 빨리 쓴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칸 더 채워서 리버설 각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쇼르켄 부이 선수의 춘리 그리고 매드워크 선수의 콜린입니다. 두 선수 다 자기가 맨날 있는 코스튬. 근데 저거를 안 하면은 약간 그 본인 캐릭터 아닌 것 같아서 그쵸, 약간 느낌이 있죠. 알짜충. 자, 양상은 비슷합니다. 근데 마냥 긴 것 같지만 사실 춘리가 더 길어요. 맞습니다. 기본 세시 한번 통했고 한 번 더. 저 안자 강포는 주입이 뭔가 돼 있을 거거든요. 뒤로 한 번. 다시 빠지고 트리거 왔죠. 이번에 통합니다. EX 그 중발 트리거 킬 수 있어요. 이번에 중발 트리거 안 하고 그냥 가드 켜주고 그러니까 지르고요. 이러면 춘리 트리거 오거든요. 여기서 자, 최대한 여기서 이득을 좀 봐야 돼요. 매드워크 트리거를 켜주면은 답답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아직 괜찮죠. 서강펑 흑화를 좀 노리고 싶을 텐데 매드워크 선수가 마지막 대쉬 사용했고 이젠 없죠. 여기서 붙여야 되는데 잘 통했고 뒤로 걸었네요. ES 장풍 깔아놓은 판단은 너무 좋았어요. 맞습니다. 거기서 어차피 지를 수는 없을 거다. 너가 안 모았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단이 아주 잘 통했어요. 브이스킬 잡기 깔아놓고 뒤잡기 허용하네요. 자, 점프 강펀. 앞잡기 앞대시가 잘 통해요. 지금 벌써 앞대시로 앞대시 하단 옆발로 재미를 많이 봤어요. 매도소 선수가 그렇습니다. 중발로 밀어주고 더 들어갑니다. 서강펀 대쉬 가져가고 앉아 중 허치입니다. 트리거가 이제 왔는데 매드워크 과연 어떻게 트리거를 키고 싶을지 ES 파라벨로 하면서 좀 키고 싶거든요. 여기서 그냥 여기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켰습니다. 자, 대쉬 잘 통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대쉬 캔슬 이렇게 상황이 좋거든요. 마이너스 2. 여기서 이제 줄리턴인데 여기서 주입이 미스죠. 이거 서로 미스예요. 주입이 들통 났는데 확정을 못 때려주고 저게 그냥 포중 인줄 나왔는데 트리거 켜집니다. 그리고 콤보 써주나요? 마무리 안 돼요. 가진 않는데 상황이 좋고 여기서 응조각도 노려줄 수 있고요. 여기서 매드워크 응조각이냐 반격기냐 안 하고 죽진 않으니 근데 이게 매드워크 트리거가 너무 간절해요. 지금 트리거 한 번만 오면 되는데 왔어요. 왔다 시미 잡기를 풀어버렸어요. 안 풀 수가 없었죠. 사람이면 저기서 잡기 눌러야죠. 매드워크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기계인 줄 알았는데 쇼르켄 부이 대단합니다. 자, 라운드 가져가주면서 잡기 풀다가 강발 크러쉬 카운터. 이거 빠르게 전개돼요. 벌써 스턴이에요. 마무리는 안 되는데 여기서 다들 백열가 내려주고 반격기 구석을 보내죠. 장풍은 안 깔려요. 여기서는 잡고 트리거를 근데 이거 너무 무쌍하게 때렸죠. 이게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샘 못했고 플러스 이 춘리 상황 대응 좋고요. 아직 가져갈 수 있습니다. 쉬미가 통할 수도 있어요. 쉬미 잡기 많이 보여줬거든요. 매드워크 한 번 더 잡기 마무리됩니다. 매드워크
어, 저 스텝이 네. 어, 믿기지가 않네요. 눈앞에서 어, 약간 춤을 춘 것 같았어요. 그쵸. 예. 어차피 약간 여기서는 어, 너가 한번 했었으니까 네. 안 풀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잡기로 네. 그냥 잡아준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쇼르킨 부인 선수도 내가 그렇게 해서 너를 한번 이겼는데 네. 너도 하고 싶어 하지 않겠니? 그치. 라고 한 것 같은데 나는 안 풀 건데? 네. 근데 잡혀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거든요. 메소코 선수가 먼저 기분 좋은 출발 1점 따고 갑니다. 그렇죠. 자 밀어주고 네. 어이 공격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지고 네. 있어요. 아 다시 한번 약폼 카운터 뽀뽀 잘 이어졌죠. 네. 대공 좋고 아 대공은 정말 네. 그냥 기계예요. 대공 기계 직점프였지만 통하지 않았고 이번 트리거 켜야죠. 그렇죠. 잡아주고 뒤잡기 콜린 뒤잡기가 상황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아 이거 퍼니쉬를 본 것 같은데 중퍼니 미스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앞잡기 그리고 서강발 깔아봅니다. 자 달려가는 매도크. 아 이게 지금 쇼르킨 부인 선수가 예. 몇 번 보여줬는데 계속 대시 타이밍이 좀 많아지고 트리거가 켜지면 약간 안전하다는 듯이 와버리니까 네. 너무 공짜로 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지금 계속 누르고 있어요. 약간. 그만 좀 해라. 네. 근데 저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매도크 선수가 강성 특화를 좀 노릴 겁니다. 맞습니다. 네. 10루는 돌고 있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앉아줘. 앉아줘. 밀어주고 한 번 더 앉아줘. 대공 좋고 네. 아 여기서 방테이트하게 아 반격기 했지만 잡기였고요. 이번에 키겠죠? 키고 빨리 켜주고 어 아, 그쵸 확인은 못했어요. 네. 아, 중에서 중중 여기서 대시 들어가네요. 들어가 아 이번에 못 들어가요. 이게 몇 번 맞았거든요. 어 확인 좋았고 장풍 무적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아, 아 여기서 아 또 아, 아, 근데도 미스 서로 미스 여기서 데미지 내주고 네. 마무리를 시키겠다라는 쇼르킨 부위의 의지죠. 아직 이거. 많이 남았어요. 네. 아 근데 여기서 안 들어가네요. 네. 어. 게이지가 3 개가 있으니 네. 어 카운터 최근에 저 중펀 위퍼니시 다음에 CA도 많이 쓰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매도크 완자 중에서라도 쓸 수 있고 뒤강발도 꽤 유효하고요. 그렇죠. 이렇게요. 아, 그렇죠. 이렇게 게이지 두 개 써야죠. 두 개 쓰고 때려주고 바람에 여기서 마지막 지르냐 지르냐 아, 지르죠. 너무 위급했던 순간이기 때문에 쇼르킨 부인 선수도 아 그리고 여기서 네. 매도크 선수도 곧 이제 출리의 트리거가 오니까 템포를 주기 너무 싫어서 그냥 그렇죠. 깔아봤던 건데 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공격턴을 못 가져가면은 출리 트리거가 온다. 그렇죠. 그러게 너무 싫으니까 나는 그냥 공격을 이어나가겠다 응 지르기. 그렇죠. 네. 아우 심리가 도는 게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대1까지 맞춰준 상황에서 바로 다음 세트 들어갑니다. 마지막 세트죠. 어 박빙이에요. 자 출리가 들어가는 모습. 네. 앉아중 여기까지 양상은 아주 괜찮아요. 아, 저 앉아중이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게 예. 서강발로 계속 이제 상대를 해야 돼요. 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하단이 비니까 앉아중을 계속 눌러주는 겁니다. 어 미트죠? 아 이것도 네. 이것도 오 대공으로 오, 근데 제대로 깔았어요. 밀어서 네. 그렇죠. 세게 맞습니다. 계속 누를 거 아니까 이제 서강펀이 크크가 나죠. 아 이거는 안재약손 네. 잘 깔았죠? 1게이지 정도 쓰고 잡아줄까요? 안 하고 리셋 또 지릅니다. 본영순 선수도 사실은 네. 맞기 굉장히 싫어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EX 베니싱으로 앞으로 살짝 온 다음에 약발 잡기 성공하면서 매도크 라운드 가져갑니다. 판단 아주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니 트리거를 못 보고 이기는 게 베스트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눈찌르기만 보여주고 자. 저 앉아중발 꽤 거슬릴 거예요. 그러니까 춘리 입장에서는 저걸 때리려면은 본인도 더 멀리 들어가서 앉아중발로 위퍼니시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예. 그렇습니다. 못 누르죠 지금. 콜린의 가장 좋은 기본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아 계속 서강발 그리고 위퍼니시. 자 데미지 주고 대시해서 잡고. 상황 좋습니다. 네. 아, 아 여기서 한번 나왔어요. 당할 수 얼렸어요. 아. 얼린 상황이에요. 얼렸어요. 스톰게이지가 안 빠집니다. 어 이번에 빠지고요. 아 여기서 그쵸. 써줍니까? 야, 이게 어쩔 예. 수가 없어요. 보면은 지금 앉아중발에 허치면은 춘리는 앉아중발로밖에 못 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근데 비교사 카운터 그리고 켜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는 장풍도 위험해요. 위험하죠. 장풍도 이제 번너클이 있기 때문에 네. 반응할 수 있는 선수인데 마무리가 안 되고 앞잡기로 마무리됩니다. 매드 오크 대단한 판단. 사실은 콤보로 죽일 수 있었는데 먼저 네. 약간 리셋이 입력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선입력을 해놓은 상황에서 장풍이 네. 어쩔 수 없이 나갔고 네. 장풍이 나가니까 바로 이제 리셋을 계속 걸어주면서 잡기로 마무리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아우, 그 순간적인 판단 네. 전환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드워크 선수가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쇼르켄보이 선수가 좀 어떻게 보면 안 풀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풀리, 그러니까 쇼르켄보이 선수가 안 풀릴 때 주로 하는 행동이 EX 이제 스피닝을 좀 많이 지르거든요. 지르기. 그러니까 지르기 빈도가 많다라는 건 내가 수비를 좀 많이 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빨리 지금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본인이 계속 이제 어필을 하는 건데 예. 그 장면이 꽤 많이 나왔죠. 그렇죠. 오늘 좀 많이 질렀어요. 예. 이번에 특히. 그러니까 그만큼 좀 경기가 좀 안 풀렸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죠. 저희가 경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부분들. 춘리의 트리거가 보다 이제 콜린의 트리거가 먼저 올 거고 그다음에 춘리의 트리거가 켜지기 전에 베스트로 마무리하면 베스트고 그렇죠. 아니면 견뎌내면 되는 건데 그거를 매드워크 선수가 너무 잘해줬죠. 그렇죠. 견뎌내기도 네. 했었고 네. 그냥 압도해버리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르기도 뭐 곧잘 맞고 네. 곧잘 피해 뭐 퍼니시가 좀 완벽하진 않았지만 사실 그게 백대시하고 일부러 브이스킬 좀 놀라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브이스킬 발동이 워낙 느리니까 지르기 다음에 그냥 그렇죠. 알아서 도착해 준 것뿐이지. 재밌게 약간 네. 맞았어요. 사실은 뭐 어쨌든 너가 지르든 안 지르든 나는 커잡이 이미 가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매드코 선수가 승리를 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매드코 선수도 어떻게 보면 오늘 초청전에서 굉장히 돌풍의 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폼도 너무 좋고, 예. 일부러 초청한 거 아닙니까? 보여주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보여주, 예. 보여달라. 예. 약간 근데 본인 좀 부담 느끼는 것 같은데 주목을 근데,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느끼는 부담에 비해서 플레이 이 정도면은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상쾌한 그 네. 대쉬 슬라이딩. 네.